선어는 왜 한족의 시조가 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종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색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신사기에는 오색족 중에 황색족이 넷으로 분화하여 아홉 종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기전하 환단국이죠. 에도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 구한의 무리인 구족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이 구족이 구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풍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 남이인데 풍이로 바꿔놔요. 근데 이 풍이라는 거는요,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은 목에 해당하거든요. 남색도 목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남이를 풍이라고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이를 쓰기 전에 상서 요전에는 구족이라고 나와요. 우리 기록에 나오는 대로 구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이는 나중에 변형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록에 나오는 남색족 풍이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진시황릉 북은 서양촌 마을에서 우연히 병마용갱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당시의 병마용은 모두 채색되어 있었는데 보존을 잘못하여 채색은 거의 탈색되었기에 현재는 진흙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얼굴이 남색으로 칠해진 놀라운 병용이 발굴되었습니다. 남색 병용은 병마용갱 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부색이 남색인 남색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남색족을 풍이로 바꾸고 구이에 속한다고 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설명에는 남이의 기록이 나옵니다. 중정 때에 이르러 남이가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복정하고 배반하기를 300년간 하였다. 무을에 이르러 은이 쇠약해지자 동의가 점차 강성해져서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은 은나라 말고, 은나라도 동의족인데 은나라 말고 그 옆에 있는 동의가 중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걸 안 배우죠. 제 생각엔 이건 아마도 고죽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죽석 2년 중정에 남이를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를 참고해서 후한서 동이열전에 저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풍이 전에 원래는 남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황인종인 한국인은 구족 중 황색족, 양족, 간족, 방족, 견족의 다섯에서 한국인의 조상을 찾아야 할 것 같지만 황색종이 아닌 남색적인 풍이가 한국인의 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엉덩이와 등에 남색 피부의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보아 남색족의 피가 황색족과 섞인 증거로 보이니 한국인은 대륙의 황색족과 섬에 살던 남색족의 혼혈로 생각됩니다. 과학적으로도 한국인은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세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17년 2월 12일 기사네요. 우리 민족 5천년 전 한반도서 자생적 형성 이라는 기사입니다. 북방서 이주기원 기존 학설 반박 잇따라 라고 나오죠. 기사를 쭉 내려보면 고대 한반도인과 남방계의 융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유니스트 게놈연구소는 최근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두만강 북부 러시아 동단 악마이문 동굴에서 발견된 7700년 전 동아시아인의 게놈을 분석했다. 악마이문 동굴은 고구려와 동부여 보곡저가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조사단은 악마이문 동굴에서 발견된 동굴인과 아시아의 50여 인종의 게놈 변이를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민족 기원과 구성을 계산했다. 그 결과 동굴인은 갈색 눈과 산 모양의 앞니 등 현대 한국인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악마이문 동굴에서는
고대인의 뼈와 직물, 작살 등이 발견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대표 유적인 방구대 암각화에 고래가 그려진 시기 등을 추정했을 때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화 유니스트 게놈연구소장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유전적 특성이나 유물 등을 놓고 보면 한반도 고대인과 악마문 동굴 고대인은 같은 유전체를 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굴인을 현대 베트남과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게놈과 융합하면 한국인의 특성이 더 가깝게 나타난다. 이는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뒤섞이면서 한반도의 조상이 형성됐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다. 박 소장은 현대 한국인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혼합된 흔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유전적 구성은 남방계 아시아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유목생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정착해 농업을 하던 남방계의 인구가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지만 사실 남색족은 해양족이었어요. 배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정착해서 농업 짓던 건 나중이고요. 원래는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황제내경 영추경 음양 25인의 창색인에 대해 나오는데 방위별 오제 용어인 청제 대신 창제를 쓴 것은 남색족을 언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중국 기록에 나오는 산동반도 쪽 동인은 남색족이 주 종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황오제부터 하은주 3대까지는 남색족이 지배계층을 이루었고 진나라 역시 남색족의 피를 이어받은 혼혈로 보이고 병마용에서 보듯 당시에는 남색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에 들어와 용병으로 신분 하락하면서 순수 남색족은 멸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자국의 맥이 북이 출신인 동명의 부여를 거쳐 북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져 만주 쪽 동이는 북방 황색족과 혼혈로 산동반도 남색족 동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시 이야기 101에서 10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에는 동이가 두 개였다. 선진시대의 문헌에 나오는 동이는 산둥에 살던 다원커우 문화의 신석기인이고 후한서 위에 나오는 동이는 동북에 거주한 철기 문화인이다. 다원커우의 동이와 한민족의 선조인 동이는 별개이다. 이게 중국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이 저자가 중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 입장을 그대로 쓴 겁니다. 완전 별개는 아니고 그 남색족과 혼혈의 차이죠. 다원커우의 인종 유형에 관해 예니는 체질 형태상 몽골 인종에 속하나 일부 두개골에서 폴리네시아인의 특징이 나타나고 양사어 문화인과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질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좀 더 첨부하자면 현원 때 이미 그 유흥국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적인 황색족과 혼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남색족 피가 강했나 보더라고요. 유물을 나오는 거 보면 남색이 아주 진하게 나오죠. 그런데 동명의 부여 때 그 북이와 이제 혼혈이 되면서 황색족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고학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문 유치 염제 신농 씨의 남색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라고 되는데 얼굴이 푸른빛이라고 하죠. 그쵸? 창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남색족이란 말이에요. 신동 씨도 남색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규당소고에 창희 8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주나라 왕들이 남색족으로 성이 희라는 것입니다. 주나라는 맹자의 서이라고 나오죠. 원래 자체가 이였단 말이에요. 남색족이었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서이라고 된 거죠. 근데 서쪽에는 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은 남색족이었을 수 있어도 일반 백성들은 남색족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예문유치 부명과 태평어람 추상에 창희 800년 왕업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창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상서 중후에 이르되
주문왕은 사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헌어는 황제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창제라고 나온 기록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있어요. 희성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국어진어에 헌원이 희성의 시조라고 나옵니다. 오직 청양씨와 창림씨만이 황제와 같았기에 모두 희성이 되었다. 같은 덕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옛날에 소전이 유교씨를 취하여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 황제는 희수에서 성장했고 염제는 강수에서 성장했다. 성장 후 그 덕이 달랐기 때문에 황제는 희로 성을 삼고 염제는 강으로 성을 삼았다. 전국시대 이후로 헌원을 창제에서 황제로 바꿔요. 조상 바꿔치기를 위한 역사 왜곡이 일어났는데요. 드물게 창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태평어람 백곡부사 속에 창제라는 게 나오는데 창제가 일어나자라고 돼 있거든요. 세력을 일으켰어요. 아까 신농씨도 창색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창제가 신농씨냐 헌원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세력을 일으킨 거는 헌원밖에 없어요.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제가 헌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헌원을 황제가 아닌 창제로서 동이족 시조라고 본다면 사기에 나오는 오제봉기부터 진봉기까지는 동이족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헌원이 전세계를 통일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동이족이 그 당시 전세계를 통일했다고 한 것이죠.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는 황제가 따라가 정벌해 평정화건은 떠났다. 산을 개간해 길을 통하게 하느라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전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그걸 다 교통망을 정비했다는 말이에요.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라는 책 14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말 역시 전국시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였으며 오제설 또한 전국시대의 산물이다. 전국시대 중기 이전의 전적에서는 오제의 이름이나 그 서열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전국시대 중후기에 이르러 오제의 이름이 비로소 제자들의 서적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전국시대에는 어떤 때요? 혼란의 시기란 말이에요. 전쟁을 많이 하면서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병합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군자국이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군자국이 통치력을 잃어버리니까 전국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헌원의 가계도를 서로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의 문제가 생기죠. 헌원은 남색족이에요. 중국 한족들은 황색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의 문제가 생기니까 방위설을 가지고 오제의 이름을 넣으면서 헌원을 황제라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국시대부터 황제라는 기록이 등장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현대인들은 족보를 많이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 전쟁을 한 거예요. 사대사학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몽골과의 족보 전쟁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시시대 환웅이 삼국여사에 의해서 서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왕운귀에서는 아예 반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손녀가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 변조를 했어요. 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자국이 천자의 국가로서 통치를 하다가 그 세력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약해지니까 전국시대의 칠웅이 서로 이제 자기가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칭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족보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오제덕에 그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공자가 한 말을 이렇게 바꾼 건데 이 공자는 이렇게 말을 안 했겠죠. 춘추시대 사람이니까 전국시대에 와서 유가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공자 가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제의 설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태오복희라고 있죠. 목에 배합하고 해서 창제 쪽으로, 청제 쪽으로 이제 한 거고, 염제는 화에 배합하고 황제는 토에 배합하고 하면서 헌헌은 어떻게 했어요? 황제로 가운데 토 노란색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국시대에 유가에서 이런 걸 날조를 많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삼국사기에 나온 헌헌의 후예라는 기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의 기록이 단군이 아닌 헌헌이 한민족의 시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